소용의 태양광 무지를 만들기 위한 제작 가이드입니다. 소용의 태양광 무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셀을 작게 잘라서 여러 장 붙여 새로운 모듈을 만들게 됩니다. 소형 무지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셀은 6인치의 3 버스바, 6인치의 2 버스바, 5인치의 2 버스바를 주로 이용하게 됩니다. 먼저 6인치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인치의 3 버스바인 경우에 셀 크기가 156mm 곱하기 156mm이기 때문에 이 셀을 우선 3등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누는 이유는 가운데 있는 버스바를 다치지 않고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나누기 위함입니다. 3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셀이 52mm 곱하기 156mm의 사이즈로 잘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른 셀을 높이 방향으로 원하는 높이로 자르게 되면 면적에 따라서 전력 생산량이 다르게 됩니다. 결국 원하는 전압을 만들고 전류를 만들기 위해서 셀을 원하는 크기로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그림 좌측 첫 번째 그림처럼 셀 하나가 0.5V이기 때문에 0.5V를 6개 곱하게 되면 3V가 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0.5V를 3개 쓰게 되면 1.5V, 그리고 맨 우측에 있는 제품은 0.5V를 2개 사용했기 때문에 총 1V의 전압을 가진 제품이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전류량이 많은 것은 면적이 가장 많은 것이 되겠죠. 참고로 버스바란 태양광 셀 윗면에 모인 전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셀 표면에 흰색으로 인쇄된 도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기가 모여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단된 셀을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납땜을 하고 그 위에 마감 작업으로 유리, 에폭시 또는 패트, 그리고 밑면에 PCB, 그리고 셀 사이에는 에바필름을 집어넣어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가공 방식이 다양한데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인치 셀을 가공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인치 셀은 6인치보다 크기가 작아서 125mm 곱하기 125mm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2등분 하게 되면 한쪽이 62.5mm 곱하기 125mm의 셀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6인치에서 마찬가지로 높이 방향으로 원하는 셀 사이즈로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원하는 전류량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에 6인치에 설명드린 것처럼 우측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3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은 잘라도 전압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0.5V 셀이 셀을 3장 연결하게 되면 총 1.5V의 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납땜이 완료된 다음에 필요한 폴리머 필름이나 또는 유리 또는 인쇄용 기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형 셀은 태양광 에너지 교육분에 사용되기도 하고요. 실용적인 과학 분야,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곳에 적용돼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분야로는 조명 및 광고 분야인데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서도 정원의 가든 램프나 소형 램프들을 만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